안녕하세요. 할로입니다. 아직은 쌀쌀한 겨울, 하지만 제주도에는 벌써 봄이 다가왔습니다. 2월에 가볼 만한 제주의 장소를 할로필름이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여행지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실 계획이라면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합시다. 첫 번째 장소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유채꽃 맛집 삼방산입니다. 2월에도 활짝 핀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용머리 해안과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삼방산 랜드라고 작은 놀이동산도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채꽃밭에 들어가려면 약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 1,000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구역이 이렇게 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다른 주인이 있는 밭이라서 그런가 봐요.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아쿠아 플래넷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갈 수 있는 실내 코스 아쿠아리움. 가족 단위나 커플에게 더 어울리는 장소가 아닌가 싶네요. 제 경험에 빗대어 보면 뭐 그래요. 잘 지내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펭귄들도 있대요. 입장료가 조금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뽕을 뽑고 나옵시다. 정가는 이런데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하면 조금 할인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주 여행 때 개인적으로 정말 편안하고 좋았던 카페를 추천합니다.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울트라마린이라는 카페인데요.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일주선로를 쭉 달리다 보면 나온답니다. 주변에 딱히 뭐가 있지는 않아서 차량을 렌트하지 않을 경우 추천드리진 않아요. 엄청 큰 테이블이 주문하는 층에 있고 위로 올라가면 뷰가 끝내주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진도 좀 찍고 셀카도 좀 찍었어요. 그리고 잠깐 나가서 돌 위에서 방방방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던 곳, 날씨가 좋아서 그랬나? 다음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공원. 이미 너무 유명한 곳이죠? 그래도 넣어본 이유는 갈 때마다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꽃, 동물, 나무, 동굴, 이것저것 볼 게 참 많은 한림공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풀코스지만 걷다 보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우리 어머니들의 카톡프사 감성으로도 딱이더라고요. 조금 여유있는 시간을 원한다면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제주관광공사에서 2월 제주관광추천 10선을 발표했다고 해요. 발음이 어렵네요. 그중 할로필름은 한 곳을 골라봤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겨진 일출 명소 대수산봉입니다. 저는 그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원래 이 코스의 일부인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봉수대가 있었을 만큼 경치가 멀리 내다보이는 곳인데요. 우도, 성산일출봉, 섭지코지와 지미봉, 말미오름이 보이고 근처 마을들의 풍경 조망도 가능한 뷰 맛집이랍니다. 삼나무와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등반과 휴식을 포함해서 약 30분 정도의 코스, 입구에 위치한 주차장까지 아주 편안한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할로필름이 준비한 2월 제주 가볼만한 장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곳이 있었나요? 혹시 나는 이곳을 추천한다 하는 장소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